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.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. 이 모든 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.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.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입니다.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.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.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.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.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.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.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. 저는 최근 책임, 소명,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습니다.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.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.